자, 풀었네요. 1분만 더. 좀 남자들은 막 손 이렇게 목이나 이런 데 딱 고추장에 거는 거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편하겠네요. 선물 생각 안 해도 되죠. 나은이 빼고는. 하. 그죠. 선생님 보여. 맞아. 나도 너무 마음이 가벼워. 이럴 때 쓰는 영어 표현이 있어. 이럴 때 쓰는 영어 표현. Light. Light-hearted. light-hearted. 마음이 너무 가벼워요. 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5번입니다. 맞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와, 한 명도 없다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만에는 제 얘기를 안 한 것 같네. 앞으로 제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한 문제씩 뽑아서 올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요거를 하고 나갈 거고, 이거 1번부터 5번 아니면 이렇게 ABC 있으면 ABC에 대한 제가 문법을 여기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여기 나와 있는 고등학교 갔을 때 여러분들 중요하게 다뤄야 할 단어들 여기다가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여기다가 쓰든 뭐 이렇게 단어를 적어서 이쪽에는 문법 쓰고 이쪽에 단어 써서 한 번씩 적어, 난 연습장에도 적어거든. 해가지고 한 번씩 반복해서 써오는 게 숙제입니다. 이걸로는 고등학교 문법 커버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관계부사 할 때는 관계부사만 하잖아 우리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그 방대한 양을 좀 커버하기가 힘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해석은 어떻게 좀 잘 됐냐요? 좀 어렵죠? 단어도 좀 어렵고 해석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though despite our fingers being at the end of our hands 하고 커마 있는 거 잘라봅시다. 거기까지. Few scientists have thought much about their design and why we have soft finger pads. 그래요. 자, though랑 despite 둘 다 비록 뭐뭐 일지라노라는 뜻은 똑같아요. 근데 도우는 품사가 뭡니까? 도우는 품사가 뭐예요? 도우, 이분도우, 얼도우. 접속사죠. despite는 전치사야. 그죠? 그러면 도우 다음에는 절이 나와야 돼, 구가 나와야 돼? 절이 나와야 되고 despite 다음에는 절이 나오면 안 돼. 명사나 명사구나 동명사구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마 있는 데까지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나요? 없죠. being은 동사가 아니고 분사잖아. 그치? 동사가 아니라 분사기 때문에 그냥 fingers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야. 그래서 우리의 손가락들, 그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 우리의 손 끝부분에 being, 있는 그 손가락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우가 아니라 despite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번 바로 정리하면 A번 도우 even though although
플러스 얘네들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랑 동사가 이어서 나와야 되고 despite, in spite, of 또는 뭐 with all. 고등학교 가니까 새로운 전치사 하나 배워야죠. 얘네 다음에는 명사나 또는 명사부 또는 동명사 ing 명사가 이어서 나오는 거죠. 뜻은 다 똑같아. 다 비록 뭐뭐 일치라도야.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거 세 개랑 같이 even if랑 같이 배운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런 학생 있으면 even if는 이제 따로 좀 배웁시다. even if는 가정법에 속하는 부사절 접속사라서 같이 묶지 않아요. 얘네 세 개만 같이 묶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despite가 정답이 됩니다. 명사보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래서 few니까 부정이죠. 과학자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손의 디자인과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손가락 패드, 그 바깥부분을, 패드, 바깥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 Physics textbook, 물리학 교과서는 tell us that, 대니아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Harder, 더 딱딱하고, rougher, 더 거친 surface, 표면들이 should provide, 제공할 것이다. The best grip, 최고의 grip, 이렇게 잡는 grip감을. Because, 왜냐하면, the projections, 거기서 projection은 돌기란 뜻이에요. 좀 어려운 뜻을 썼습니다. 원래 projection 하면 뭐, 투영, 반영, 이런 뜻인데요. 거기서 돌기. 돌기가 interlap, 이렇게 서로서로 낀다는 뜻입니다. 서로서로 잘 이렇게 맞물린다. With those, 이러한 손가락들과 on the subject, 그러한 접착면에서. However, 그러나, this is, 이것은 plainly untrue. 그냥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 If, 만약 뭐 한다면, the subject you are trying to grip, 너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접착면이 is smooth, 부드럽다면. 그래서 think, 생각해봐라, how easily, 얼마나 쉽게, hope nailed 하면 징을 박은, 뭐, 그, 못 박은 이런 뜻이죠. 못 박은 그러한 부츠들이 slip across smooth rock, 부드러운 바위에 얼마나 잘 미끄러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Counterintuitively, 그러니까 반직관적으로 the key to being a better grip on a smooth surface, 부드러운 면에 대한 더 나은 그립감에 대한 키, 열쇠는 is not using,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뭐를? Hard material such as a claw, 어떤 발톱 같은 그러한 딱딱한 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뭘 사용하는 것이냐? A soft one, such as skin, 피부 같은 부드러운 면들을 사용하는 게 키포인트다가 됩니다. 그래서 비는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거 맞춘 사람은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이야, 사실. 여기서 딱 봤을 때 이렇게 오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키, 투부 정사해서 이러한 거에 열쇠, 이렇게 오해하기 굉장히 쉬운데 이거는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이 키나 secret이나 이런 단어 다음에 나오는 to는 다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거 이거로 가는 열쇠, 비밀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안 되고 동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비로 정리하면 키나 그대로 쓸게요. secret, to, 그 다음에 전치사 to 플러스 명사나 또는 동명사 뜻은 뭐뭐로의 뭐 열쇠, 뭐 비밀 해서 이 to가 전치사다. 등급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key to 명사, 동명사 이제 많이 나옵니다. 내신에서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get이 아니고 getting이에요. 전치사 쓰기 때문에
알아봅시다. 자, this 이것은 increases 증가시킨다 friction 마찰이죠. 마찰력을. Because 왜냐하면 a soft material 부드러운 어떤 물질들은 deform 변형된다 to the shape of other surface 또 다른 표면의 하나의 모양처럼 변형이 돼요. So 그래서 a large area 어떤 큰 면적이 is in contact 마찰이 된다. 그리고 최대화시킨다는 거죠. Maximize 뭐를? Interatomic force 어떤 원자 간의 힘을 최대화시킨다. Between 뭐랑 뭐 사이에? 두 개의 표면 가운데. 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 동사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because 전에 절의 주어는 this고요. 동사는 increase예요. 거기 주어 동사 표시 한번 해봅시다. this가 주어, increase 동사. 그 다음 because 절에는 soft material 주어고요. deforms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so라는 접속사 하나 있죠. 그 다음에 large area가 주어고 is가 동사야. 그러면 접속사 두 개의 주어 동사는 세 개씩 이미 나왔죠. 그런데 콤마 치고 동사가 또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사구문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maximizing이 돼야 접속사 주어 역할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C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그래서 간단히 maximize를 한번 접속사 주어 동사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분사구문 좀 오랜만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세요. Maximizing을 접속사 주어 동사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접속사는 큰 면적이 접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원자 간의 힘을 최적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리고라는 접속사 and 넣어주면 가장 깔끔하겠죠. 시간의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여기 주어는 일단 is이 들어가는데 왜 is이냐면 앞에 있는 큰 면적이 주어가 아니라 큰 면적이 접촉이 된다라는 앞문장 전체가 주어예요. 그래서 그게 원자 간의 힘을 최대화시킨다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is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is이 주어니까 maximize에 s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고등학교 가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콤마 and it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봤지? 계속적 용법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분사구문을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것도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and it 특히 주어가 뭐일 때? 앞문장 전체일 때 그거를 그냥 which로 바꿔버려. 그래서 which maximizes로 바꿀 수 있어요. 분사구문이 관계절도 됐다가 관계절이 분사구문도 됐다가 부사절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더 softer material 그 물질이 더 부드러울수록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죠. The more it can deform and the larger the contact area 그 물질은 더 많이 변형될 수 있고 그 표면은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단어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중요한 단어만. 첫 번째는 여기 B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요. 두
두 번째 deform 밑에 나와 있긴 한데 변형되다 그 다음에 friction 마찰 마찰이요 주시고요 그 다음에 interatomic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데 이 atom이라는 단어 여러분 외웠죠? 원자란 뜻입니다 원자 그래서 이거의 형용사가 atomic인 거죠 형용사 원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세 개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오케이. A는 접속사랑 전치사 구문, B는 key to ing, C는 분사 구문 그러는 거. 특히 얘네가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 주어 동사 빨리빨리 파악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 주어 동사가 많이 있을 때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은 동사 개수야. 알겠지? 접속사가 한 개면 동사 두 개고 접속사가 두 개면 동사 세 개야. 그러니까 거기서 because랑 so가 접속사니까 동사는 세 개만 있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분사 구문이 되는 게 맞는 거. 알겠지?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정리해오세요. 자, 숙제 펴봅시다. 채점하게. 28쪽? 자, 128쪽 1번에 when 1번에 when 2번에 where 3번 where 4번 why 5번 the way 6번 why 7번에 on which 8번에 where 자,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에 This is the restaurant where I had dinner yesterday. 4번 March is the month when my school starts. 5번 where 6번 5번 7번에 첫 번째는 where고 두 번째 건 in which 8번에 which를 when이나 in which로 그 다음 9번에 1번 10번도 1번 11번 3번 12번 5번 13번 how 14번 for which 15번에 the reason why 16번 13 17번 I don't know the reason why he refused to follow the directions 18번 the man told us How he survived the car crash. 19번 Her father asked the reason why he had lied to him. 20번 4번 21번에 2번 22번에 1번 23 Nobody knows when he will come. 24번에 4번 25번에 2번입니다. 자, 질문합시다. 128쪽부터. 동의가 없어서 아무도 질문 안 하려나? 선생님. 어? 제이는 자동차에 타던데. 어디 몇 번이야? 2번이요. 스테이 예전에 이번엔 정리 안 해줬었나?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일형식일 때랑 이형식일 때랑 좀 뜻이 다른데요 일형식일 때는 즉 보호가 필요 없을 때는
머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in이나 at 같은 전치사를 같이 쓰이는 그 다음에 이 형식일 때는 원만한 상태가 유지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keep이나 remain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2번 보기의 stay는 요거죠. 1형식 stay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호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절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부사 where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다. where를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호텔이니까 in which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in the hotel이니까. 그죠? 회원이 오케이? 또 질문? 128쪽은 없나요? 자, 129쪽은요? 질문 없니? 똑똑이들만 있어, 이거는. 그 다음에 130쪽? 응? 10번. 또? 10번 하고요, 또. 없습니까? 10번 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다음 뒷발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랬네요. 자, 은하야. 1번에 해석하고 뭐 들어가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맞아요. 뭐 들어갈까? 왠이요. 왜죠? 그 앞에 선행사가 시간이. 시간이니까. 뭐야? 부러진 소리 나지 않았니? 선행사 시간이니까 관계부사 when 들어가는 게 낫겠네. 그죠? 오케이, 인정? 세민아, 2번. Traffic light가 뭐지? Traffic light. 너 맨날 걸어다니면서 맨날 지나다니는 건데. 있니? 그럼 2번은 뭐 들어가죠 여기? 네. 앞에 cities가 선행사니까 where 들어가죠. 오케이. 승원아 한번. 10번에 3번. 찾을 수 없다. 현재 시제니까. 여기 뭐 들어가죠? 위치. 위치? 왜 그래, 승원아. 나에게 긴장감을 주는 거야? 다시 잘 봐봐. 뭐 that도 되지만 전형적인 관계 부사로 얘기해보자. 3번 헷갈려? 보자. 왜 그러지? 자, 박스. 마이 스토어즈 마이 세이빙스. 세이빙스 하면 그냥 저축한 돈이에요. 저축한 돈. 그러면 박스인데 어떤 박스냐면 내가 내 저축한 돈을 저장해 놓은이죠. 그럼 뒤에 보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다 있잖아, 승원아. 완전한 절이지. 그럼 여기 뭐 생략된 거야? 관계부사 장소니까 where 생략된 거죠. 오케이? 저 일부러 틀린 것 같은데. 나 놀리려고. 놀랬어. 나는 4번. 자주 아니고 유저들이 보통 보통? 지금 이용할 수 없고. 여기 3번에 뭐 들어갈까? 왜요? 그죠? 홀트가 장소니까 그지? 홀트 얘들아 그 코트 운동 경기장 말고 또 무슨 뜻 있지? 재판. 맞아. 재판. 재판이라는 뜻도 있어. 그거 알아나? 고등학교 가면 코트가 거의 재판이라는 뜻으로만 쓰여. 알겠죠? 관계부사 where 들어가고요.
야, 나은아, 너 배구공 가져갔냐? 아직도 저기 있냐? 어? 저 초등학교 애들 맨날 가지고 놀던데? 어, 가져가. 누가 훔쳐가겠어. 그 다음에 세 5번. 그 남자는, 자리를 골랐어. 그가 말하는 사람이 쉽게 보이는. 그쵸? 뭐가 들어갈까, 그럼? 여기도 선행사 플레이스니까 관계성 우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근데 저거 이니치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요? 네. 그렇죠. 당연히 이니치로 바꿀 수 있죠. 왜냐면 내 절약한 돈을 박스 안에다가 저장하는 거니까 이니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니치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31쪽 질문 있습니까? 어. 그 하우 대신 더 A로 써도 되는. 어, 그럼요. The man told us the way he survived the car crash도 되고. 그다음 얘들아, 어, 마침 질문 잘했어요. 18번에 있잖아. Survive라는 단어 좀 동그라미 쳐봐봐. 이 단어 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은근 헷갈리는데 포인트. Survive가 열이면 일곱은 거의 자동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 he survived, 그가 생존했다 이렇게 쓰이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한 번씩 타동사로 쓰이거든요. 근데 얘가 목적어가 반드시 어떤 목적어가 되냐면 뒤에 어떠한 생존하게 된 어떤 상황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생존하다야. 여기에 절대 from을 붙이지 않아. 그냥 survive 그 다음에 상황이야. 지금 여기 보면 survive the car crash죠. 그래서 차 사고로부터 생존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타동사의 목적어가 좀 특이해요. 18번 그거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나머지 혹시 질문 있니 얘들아? 21번. 21번 봅시다. 들어갈 수 없는 거. Can you tell me you went there?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네가 거기에 갔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 부사가 뭔지 물어보는 거죠. 1번을 넣으면 채민아 무슨 뜻이 되지? The way you went there 하면? 네가 거기 간 방법을 말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1, 3번은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이 들어가면 왜 갔는지, 5번이 들어가면 언제 갔는지인데 2번은 왜 어색하냐. 만약에 where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Where you went까지 하고 문장이 끝나야 돼.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there가 있다는 거지. 얘랑 얘랑 지금 의미가 겹쳐요. 어디에 거기에. 네가 어디에 거기에 갔니?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알 수 없다. 왜냐면 얘가 의문사이자 관계 부사이지만 부사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를 뒤에다가 또 넣어줄, 장소의 부사를 또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질문 없으면 23번에 고개 얘기만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3번의 답이 Nobody knows when he will come이죠. 근데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잖아. When하고는 will 쓰면 안 된다. 기억나니? 근데 여기는 왜 will 썼니? 이거 틀린 거 아니야? When하고 will은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틀린 문장이겠네? 맞아. When이 will을 같이 쓸 수 없는 건 when이 뭐일 때? 부사절 접속사일 때. 즉 뜻이, 해석이 어떻게 될 때?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될 때 못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다 그냥 간단히만 써놔. 23번 밑에다 포인트로 안 적을 테니까 when이랑 will이 같이 못 쓸 경우는 when이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는 부사절 접속사일 때는 못 쓰지만 의문사나 관계 부사의 when으로 쓰였을 때는 조동사 will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거 조심하면 여러분들 뭐 다른 문제는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자, 숙제. 일단 문법 프린트. 문법 내용이랑 단어랑 한 번씩 써보세요. 그 프린트 공간이 많으면 거기 밑에다 쓰시고 자리가 없으면 연습장이나 노트에다가 써오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에 132부터 134까지 여기. 아, 걔네가 일요일에 한번 휴방이라서 여기 한번 써오죠. 다시 풀어오시고 해석은 134 맞네? 132 이지만 오케이 여기까지.